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랜만에 케이스 리뷰 앤 추천 영상을 들고 왔습니다. 요즘 인기가 정말 많은 Z 플립 3 케이스와 제가 최근에 선물 받았던 아이폰 케이스들을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Z 플립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추석 전에 제품들을 받아보려고 하니 케이스를 출시한 브랜드들이 아직 많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엄청 검색을 많이 해서 구입을 했고, 아직 도착하지 않은 케이스들도 있지만 도착한 제품들 먼저 영상을 찍어보려고 합니다. 제가 최근에 선물 받아서 브이로그에서도 소개해드렸던 아이폰 케이스들도 소개해드리려고 하니 끝까지 시청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볼까요? 오늘 케이스 소개는 동생의 Z 플립으로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동생한테 물어보니 듣던 대로 배터리는 좀 빨리 소모되는 편이긴 한데 이렇게 플립 디자인이 불편하진 않다고 하더라고요. 이번에 디자인을 너무 깔끔하게 뽑아서 정말 제가 Z 플립으로 갈아탈까 진지하게 고민을 해보기도 했었습니다. 처음 소개할 제품은 Z 플립을 구입을 하면서 사은품으로 받았던 삼성 정품 실리콘 케이스이고요. 올리브 그린 색상과 라벤더 색상이 있었는데 크림이랑은 올리브 그린 색상이 더잘 어울려서 이걸로 선택해 받아봤습니다. 끼우는 방법은 이렇게 편 상태에서 이런 식으로 아래 위로 끼워주시면 됩니다. 실제로 Z 플립을 사용하는 동생은 이렇게 링에다가 손가락을 끼워서 잘 들고 다니더라고요. 이렇게 링 하나가 있는 게 되게 안정감을 주는 것 같더라고요. 정품 실리콘 케이스라서 그런지 딱 피팅이 되고 좀 안정감이 있어 보이는 그런 제품이에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삼성 매장을 가봤는데 올리브 그린과 라벤더 색상 외에도 다양한 색상이 입점이 되어 있더라고요. 가격은 아무래도 정품이다 보니 조금 비싼 편이지만 정품 값을 하는 그런 제품인 것 같습니다. 이 제품 같은 경우에는 케이스 분리하실 때 아래 위로 살짝 빼셔가지고 이렇게 분리하시면 돼서 간단하게 분리가 가능한 제품입니다. 두 번째 Z 플립 케이스는 지그재그에 입점되어 있는 더 나인몰이라는 브랜드에서 구입한 제품들인데요. 이렇게 불투명한 하드 케이스 하나와 투명한 하드 케이스 하나 이렇게 구입을 해봤습니다. 받아보고 정말 예쁘다고 느꼈던 거는 요 라임 색상의 체커보드 케이스인데요. 일단은 요 케이스만으로도 너무 예쁘다는 생각이 들었었고, 이렇게 끼워보시면은 엄청 쉽게 끼워져요. 쭉 끼우고 이렇게 딱 끼웠을 때, 너무 예쁘지 않나요? 이게 라임 체커보드랑 크림색 요 베젤이 너무 잘 어울려서 크림색 Z 플립 사용하시는 분들에게 진짜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이렇게 딱 폈을 때 체커보드가 완전 딱 이어지지는 않는데 요 틈이 뭐 엄청 벌어진다거나 그러진 않았어서 굉장히 마음에 들었던 제품입니다. 너무 예쁘지 않나요? 크림색 Z 플립 쓰시는 분들한테 진짜 추천해 드리고 싶은 케이스예요. 이렇게. 그리고 하드 케이스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모서리 부분을 살짝 당겨주시면은 엄청 잘 벗겨지고요. 아래쪽 같은 경우에도 여기 중간 부분을 살짝 밀어주시면은 이렇게 금방 벗겨지고. 그리고 두 번째로는 여기 되게 귀여운 토스트가 그려진 투명 클리어 하드 케이스이고요. 이것도 뒷면에 이렇게 쏙 끼워지고 앞면에도 이렇게 작은 토스트가 있어요. 이것도 이렇게 살짝만 눌러도 엄청 가볍게 껴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또 이렇게 폈을 때 이런 모양으로 되고, 아무래도 이번에 Z 플립이 요색 배색이 되게 예쁘게 나왔잖아요. 기본 색상들을 잘 보여주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투명한 클리어 케이스 사용하시면은 진짜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나인몰 케이스를 끼워보니까 이게 되게 쉽게 껴지고 쉽게 빼진다는 장점이 있고, 정품 케이스를 제일 먼저 껴봤었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뭔가 되게 핏된다는 느낌이 있어서 더 나인몰 케이스 진짜 괜찮은 것 같아요. 윗부분을, 엄청 쉽게 빠지죠? 윗부분을 살짝. 사실 하드 케이스는 이렇게 끼고 뺄 때마다 흠집 날까봐 좀 걱정이 되잖아요. 근데 더 나인몰 케이스는 그런 걱정 없이 케이스 빼고 끼고 할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아래쪽도 금방 빠집니다. 더 나인몰 케이스 처음 구입을 해봤는데 진짜 추천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으로 구입한 케이스는 168cm라는 브랜드의 테라조 하드 케이스이고요. 요즘 크로우캐년 같은 요런 점박이, 도트 혹은 요런 테라조 디자인의 제품들이 많이 인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구입을 해본 제품이고, 제가 나중에 소개해드릴 요 에이그의 에어팟 케이스랑도 굉장히 잘 어울리더라고요. 먼저 뒷판, 뒷면 껴주고, 그리고 앞면도 한번 껴볼게요. 168cm 케이스도 되게 쉽게 끼워지긴 하는데 뭔가 더 나인몰이 조금 더 핏되게 껴진다는 느낌이 있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폈을 때는 이렇게 깔끔한 디자인의 제품이에요. 이 제품은 에이그 그립톡이긴 한데 이렇게 뭔가 비슷한 디자인의 그립톡 붙여서 사용을 해도 예쁠 것 같아요. 이 제품도 한번 빼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플립 케이스들이 좀잘 빠지네요. 그리고 중간에 요 제품도 케이스가 잘 빠지긴 합니다. 깔끔한 화이트 블랙의 디자인 찾으시는 분들한테는 168cm의 테라조 케이스 추천해 드릴게요. 다음 제품은 미드멀리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이 브랜드 제품들은 제가 이번 영상을 준비하면서 협찬 요청을 드려서 받아본 제품들이에요. 먼저 이 아이폰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겉면이 약간 빤딱빤딱거리는 유광 재질의 케이스이고, 이 디자인도 요즘 정말 인기가 많은 물감이 이렇게 흩뿌려진 듯한 그런 디자인의 제품인데, 하늘색의 흰색 도트 조합이 정말 예쁜 제품인 것 같아요. 이 제품이 브랜드에서 제일 인기가 많은 제품인 것 같더라고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크로우캐년 제품과 닮아있기도 해서 골라본 제품입니다. 뭔가 이런 디자인 좋아하실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두 번째 케이스는 플립 케이스를 가지고 왔는데요. 투명한 클리어 하드 케이스 소재인데 보시면 이렇게 짜잘짜잘한 도트들이 박혀 있어요. 인스타 공식 홈페이지에 크림 색상 Z 플립에 끼운 사진들이 올라와 있어서 저는 지인 찬스를 써서 그린 색상의 Z 플립에도 끼워봤습니다. 이 케이스 또한 다른 케이스처럼 끼고 빼는데 어려움이 없었고, 이 도트들이 엄청 따닥따닥 붙어 있는 게 아니어서 더 예뻤던 제품인 것 같아요. Z 플립의 원래 색상을 즐기면서도 과하지 않고 미니멀한 디자인 찾으시는 분들에게 추천하고 싶은 디자인이에요. 그리고 다음 제품은 좀 귀여운 디자인의 하드 케이스를 들고 왔는데요. 이 제품은 구시구시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뭔가 인형 뽑기 디자인의 제품이에요. 이것도 그냥 봤을 때보다 꼈을 때가 너무 예뻐가지고 구입을 하게 된 제품이고, 저는 오프라인몰에서 구입을 했는데 온라인으로도 판매를 하는 제품이더라고요. 뒷판 요거는 조금 더 빡빡한 느낌이 있긴 하네요. 앞판도 껴볼게요. 요 제품은 딱 펴고 뒷면 봤을 때가 진짜 예뻤어요. 너무 귀엽지 않나요? 요 하드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다른 제품들이랑 달리 살짝 틈이 조금 더큰것 같긴 해요. 여기 밑에 보시면 구시구시 이렇게 브랜드 이름도 적혀 있고, 전체적으로 마감이나 색상이 너무 귀여워가지고, 요런 귀여운 디자인 좋아하시는 분들은 구입을 하셔도 좋은 것 같아요. 이 제품이 확실히 낄 때도 그랬는데, 뺄 때도 조금 더 뻑뻑한 느낌이 있긴 해요. 흠집이 나고 그럴 정도까진 아니고 살짝 더 뻑뻑한 느낌이 있긴 합니다. Z 플립 마지막 케이스는 리핀 케이스라는 곳의 젤리 케이스인데요. 젤리 케이스긴 한데 막 완전 구부러지는 그런 젤리 케이스는 아니고, 이렇게 테두리 부분은 젤리 케이스인데 이렇게 전면 부분은 조금 딱딱한 하드 케이스처럼 느껴지는 그런 케이스입니다. 이 디자인은 동생이 직접 골랐고요. 뭔가 이제 겨울이 다가오기도 하니까 이렇게 귀여운 고구마가 그려진 케이스를 골랐더라고요. 귀여워. 이렇게 앞부분을 끼웠을 때 이런 느낌이고, 뒷부분도 진짜 귀여워요. 이 디자인 자체가 너무 귀엽죠? 고구마 안에 들어갔어요. 이렇게 뒷부분도 딱 껴주면 됩니다. 아, 요 제품은 다른 하드 케이스랑 달리 케이스 테두리가 살짝 두꺼워서 보호가 된다는 느낌도 있지만 핸드폰 자체가 조금 두꺼워진다는 느낌을 주는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여기 보시면은 두께가 살짝 있죠? 이렇게 폈을 때는 남는 부분 없이 매음새가 잘 이어지고, 아, 이거 너무 귀여운데요? 디자인 자체가 너무 귀엽고, 가격도 많이 비싼 편이 아니어서 마음에 드는 케이스 있으시면 여러 개 구입해서 바꿔 쓰시면서 사용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 케이스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제가 살짝 당겨보니까 이렇게 당겨지더라고요. 이렇게 벗겨질 수 있네요. 이거 너무 편한데요?
이거 진짜 편하네요. 요거 진짜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케이스 테두리가 조금 두꺼워지더라도 완전히 보호되는 케이스 사고 싶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디핀 케이스 추천해드리고 싶네요. 오늘 준비한 Z 플립 케이스 소개는 여기까지이고요. 이렇게 끝내면 살짝 아쉬울 것 같아서 제가 최근에 브이로그에서 소개해드렸던 아이폰 케이스 몇 가지를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들고 왔는데요. 먼저 제가 지금 착용하고 있는 케이스는 블루 퍼센트라는 브랜드 제품이고, 뭔가 이 하늘색의 체커보드 케이스에 이렇게 그립톡까지 세트로 보내주셨는데, 그립톡 종류도 비교적 다양하고 케이스들도 되게 단단하고 괜찮아서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뭔가 하늘색 또는 파란색 좋아하시는 분들이 되게 좋아하실 만한 디자인이고, 요즘 이런 체커보드가 되게 유행을 하잖아요. 그래서 깔끔하게 사용하기 좋은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리고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요 제품도 제 영상에 나오고 나서 되게 문의가 많았던 제품인데요. 요 제품은 이제 에이그라는 브랜드 제품인데요. 진짜 민트색의 딱 깔끔한 하드 케이스인데, 요렇게 심플한 알파벳 로고가 들어가 있고, 이 그립톡도 같이 선물을 받았는데, 이 그립톡 디자인도 진짜 깔끔하고 예쁜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같은 브랜드의 에어팟 케이스랑 이렇게 함께 들고 다니면은 뭔가 세트 맞춘 것처럼 들고 다닐 수 있어서 더 좋았던 제품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케이스는 피으라는 케이스 제품이고, 요 제품도 브이로그에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블루 퍼센트 제품처럼 체커보드가 들어가 있는 제품이에요. 색상이 되게 다양했는데, 저는 요색 조합이 너무 예뻐서 구입을 했던 제품입니다. 되게 심플하면서도 조금 포인트를 줄수 있는 제품인 것 같아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이고요. 오랜만에 케이스 소개 영상을 들고 왔는데 도움이 되셨을지 모르겠어요. Z 플립 케이스들도 예쁜 제품이 또 다시 많이 나오게 되면은 제가 또 들고 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으로 만나요.